제가 내일 이사를 갑니다. 네, 이사를 가요. 집에 가면 짐을 싸야 됩니다. 좀 이따가.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짧은 시간 동안 정들었던 동네를 잠시 돌아봤어요. 예, 동네 이 밤길 산책하는 것이 되게 좋아했었었는데 예, 동네를 좀 돌아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적응이 무섭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오래 살지 않은 동네인데 근데 그 사이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는 게 굉장히 마음이 좀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유명한 이 러시아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원래 그들과 귀족 출신의 굉장히 주목받는 청년 작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젊은 시절에 반란 혐의로 체포가 돼요. 그리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감옥과 군대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나서 추운 곳에서 감옥에 투옥되고 또 군대 생활을 한 다음에 나오고 나서 그가 훗날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씁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동물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의 책에 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극심한 삶의 이 변화를 경험했는데 자신이 경험해 보니 인간이 놀랍도록 변화에 적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 말을 보면 마치 인간은 변화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 시간이라는 조건을 두십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시간을 따라 변화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계속된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서 추운 겨울로 변화하는 이런 시즌 가운데 있죠. 우리가 때로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고 싶어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전제한다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전제한다면 중요한 것은 이 피할 수 없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일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변화의 사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극적인 변화를 겪은 인물은 아마도 이사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는 몰락해가는 유다 왕국에서 긴 세월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 있는 동안 무려 5명의 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거룩하고 선한 왕이 있었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 있던 중에 한때는 이 남유다가 그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도 했었고 또 어떤 때는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에 처해 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시대에 살았던 그 이사야가 가장 처음으로 겪었던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될 우시아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멘. 우시아 왕, 이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이 왕은 유다 왕국을 부강하게 발전시킨 몇안 되는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왕 중에 가장 오랜 세월 동안 통치를 합니다. 무려 52년 동안이나 왕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동안 그는 주변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농경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안정적인 이 외교 능력을 바탕으로 중개 무역을 해서 국가의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를 우러러봤어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장기 집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그가 없는 유다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변치 않을 것만 같았어요. 우시아 왕이 없는 남유다, 상상이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때를 틈타서 마치 준비했던 것과 같이 그간 조용했던 인접 국가들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반세기 동안이나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생소하고 무거운 변화 속에서 이사야가 무엇을 하는가? 근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때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는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의 한복판에서 이사야가 한 바로 이 선택이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그런 일들이 이 변화를 마주하는 우리에게 우리 앞으로의 길 가운데 우리의 선택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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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아멘. 이 나라의 큰 변화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사야는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을 옷자락으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하나님 사이엔 천사들이 있었어요. 스랍이라 불리는 천사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두 종류의 천사가 나오죠. 날개 두 개 있는 그룹 천사로 번역되어 있는 케루빔이라고 하죠. 그룹 천사가 있고 그리고 날개 여섯 개가 달려있는 이 스랍 천사, 세라핌이라고 하는 스랍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스랍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근데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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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라고 그들이 찬양을 해요. 재미있는 것은 다른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사들의 고백도 같은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 외치는가? 그분은 거룩하시대요. 거룩하다는 게 무엇인가? 거룩하다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다르다, 특별하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특별하죠. 그런데 이 천사들, 그 특별한 존재인 천사들이 말하기를 세상의 그 무엇과도 같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특별함에 대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홀로 그냥 거룩한 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난 거룩해 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노래 가사를 더 들어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부조화되는 말 같아요. 거룩하니까 모든 것과 다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모든 것과 구별되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놀라우신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분의 그 특별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우시아 왕이 죽은 변화의 한복판에서 이사야는 그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한 적 없고 겪어본 적 없었던 이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대로는 마음 둘 곳도 없었겠죠. 안심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가능성과 계산들이 자신의 머릿속을 맴돌고 사람들의 갖가지 말들과 흉흉한 소식들이 귓가를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있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이 중심을 잡게 됩니다. 왜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 변화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변해가는 세상만 보고 있으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핑핑 돌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내 눈이 어지러워요. 변해가는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는 없습니다. 변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변화를 초월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에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었어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짚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아멘. 이 이사야는 성전에서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과 그분을 둘러싼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잠시 넋놓고 있다가 그가 퍼뜩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위압감이 있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보드란 단어가 원래 뜻은 무게입니다. 무겁다.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가.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내 모든 것을 아시겠죠. 모든 걸 꿰뚫어 보시겠죠. 내 안에 깊은 것들, 감추어두었던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내 안에 죄악까지도 아시겠죠. 그분은 마음만 먹으시면 나를 아주 손쉽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쾌한 자리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지만 그런 그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대면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니까 그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인지하지 못했었던 아주 큰 격차를 그가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엔 모르더라도 어떤 비교 대상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상태가 더 잘 보이게 되는 법이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이 교육자님들과 다른 교육자님 세 분과 함께 회의를 하고서 이렇게 서빙고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었어요.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 분이 이제 김승수 목사님, 조준목 목사님, 이서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세 분이랑 같이 넷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상상하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넷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셋이서만 얘기하고 있고 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화에 소외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제 시선에 그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들의 눈에는 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의 등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아, 내가 키가 작구나 이거를 그때 굉장히 실감을 하게 되었었어요. 평상시에 앉아서는 경험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격차를 그렇죠?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마주할 때에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늠할 수 없는 것이구나, 대단한 것이구나,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이사야가 그분 앞에서 그분 앞에 나는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부정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피할 수 없구나, 나의 연약함을. 그래서 괴로워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어쩌지? 나 부정한 사람인데 난 내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나는 부정한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왔는데 근데 내가 이 만군의 여호와를 눈으로 보았으니 나는 죽겠구나, 필히 죽겠구나,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어떻게 저분 앞에 설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깊이 깊이 그분을 만날수록 나의 상태를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단점을 감추면서 나름 괜찮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 괜찮은 척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회피해왔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를 거룩하게 해주시죠.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해서 이사야는 어떤 이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변화는 감춰졌던 것들을 드러내요. 우리가 마치
좀 젖어있는 걸레라도 이걸 비틀어버리면요, 그 안에 숨겨졌던 물이 쏟아져 나오죠. 어디 여기 이런 물들이 있었지 싶을 정도로 비틀면 물들이 쏟아져 나와요. 숨어졌던 물들이. 이처럼 우리의 이 삶이 변화 속에 뒤틀어지게 되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갔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훈련을 가면 저희 부대 문화가 특히나 훈련 가기 전에 간식을 엄청 사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텐트에서 생활하니까. 그래서 이제 간식을 같이 뭐 분대 단위로 사가지고 막 먹으면서 막 그 훈련을 버티고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간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 코스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유격장에서 저희 부대까지 이제 야간 행군을 밤을 새가지고 이제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아침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막 산길을 다니면서 가는 것이었거든요. 야간 행군을 하는데 근데 하는데 완전히 녹초가 되었어요. 완전히 녹초가 돼 있고 몸도 지쳐 있고 그 상황 속에 졸리니까 막 가면서 나 귀신 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막 해롱해롱하면서 막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잠깐 멈춰서 쉴 때 10분간 휴식을 하거든요. 50분 걷고 10분 휴식하고 휴식을 하는데 한 선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지친 얼굴로 야 누구 초코바 없냐?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구 없냐?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없대요. 근데 사실 제가 있었거든요. 예,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없다고 속인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제가 있었거든요. 사실 있는데 차마 있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게 줄줄이 갔는데 다들 정신 없고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울 때 이렇게 그때 조용히 부스럭하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난 진짜 나도 착한 사람 아니구나. 내 굉장히 내가 치사한 사람이구나. 내가 굉장히 치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끄덕끄덕 하신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내가 진짜 치사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니면 볼 수 없었던 저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변화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전에 익숙한 자리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았었던 나의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던 내 안의 약함을 변화를 통해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는 유쾌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내 약함을 직면하는 일은 그냥 그대로 두려움과 절망의 이유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떡해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런데 똑같이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순간 그분 앞에서의 나의 약함에 대한 인식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한복판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고 이룰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조금 전까지는 마음의 혼란을 다스릴 수 없었던 이사야가 천사를 통한 이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리고 그 음성을 듣자 이사야가 외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는 정말 변했습니다. 좀 전까지는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혼란과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의 인생의 이 목적과 방향이 이 한순간에 선명해지게 되었어요. 변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변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세상의 변화보다 우리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묶여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변화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내일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그 자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꿈꿀 수 없던 새로운 꿈을 꾸고 내일을 향해 담대히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변화의 징조를 보게 된다면 그 속에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변하는 때, 모두가 갈팡질팡할 때 이사야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세상이 문제였는데 알고 보니 내가 문제였었고, 그리고 그는 주님을 통해 변화되고 그러자 세상을 보는 그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변화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변화를 마주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변화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심한 변화에 휩쓸려서 나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변화 속에서 이사야와 같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대 속에서, 변화의 시즌 속에서도 이 변화의 객체가 아닌 변화의 주체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때를 인지하게 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만 했었던 새로운 온전한 변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좀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교회에 오늘 처음 발걸음 하시고 난 기도는 안 해봤는데,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그분께 고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내가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면 얘기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 아주 작은 기대와 소망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더 빠르게 할 수도 없고 느리게 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는, 내 건데도 내 것이 아닌 것만 같은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 모든 것을 주님 과연 알고 계시다면 내게 오시옵소서. 내 삶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삶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남겨진 시간들을 지금과 같이 노심초사하며 두려움으로 걷지 않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어. 이 시간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목소리를 아시는 주님, 내 지나온 삶을 아시는 주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모든 맥락을 아시는 주님,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주님, 주님 나를 아심을 믿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한 옷자락으로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의 영광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 무서워 알지 못하여 주님의 불
부를 수밖에 없는 내 삶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내 음성 들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임재로 나를 채워주시옵고 주님으로 인하여 갈 수 없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외면하던 것을 마주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지웠던 기억을 되살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모든 신음까지 들으시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해가는 아버지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 나도 같이 휙휙 떨며 아버지 어지러워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상황 속에 내가 갈 길을 걷고 그 모든 상황을 주님과 함께 변화되어 통제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으로 인하여 주님 계획하신 놀라운 변화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사야가 그랬듯이 우리도 당신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나의 상한 심령에 대해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나의 부족함을 회피할 수 없는 변화의 순간 속에서 주님 당신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크심을 알고 모든 걸 다스리신 주님 안에 그 안에 있는 나를 온전히 이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갈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를 향해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